JTBC. 자, 김종국 씨와 함께하는 히든 싱어 2라운드 미션곡 제자리 걸음 음악 주세요. 힘겨워도 몸서리치게 외로워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는 게 더 쓸쓸한 일인데 늘 네 생각 하나에 살고 하루 다 써도 모자라서 여기까지입니다. 2라운드 전반부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. 자, 1번부터 5번 중에 누가 가장 김종국 같지 않은지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김종국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. 셋, 둘, 하나. 그만. 자,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2번을 찍었거든요. 2번 분이 특히 아니었던 이유는 뭐죠? 일단 목소리는 미성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특유의 창법이 네. 살짝 그냥 본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. 저는 아니신 분이 5번이라고 찍었는데 5번은 굉장히 절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저도 아닌 것 같은 거는 5번이 왜 듣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. 듣는 게 힘든 거야. 그 표정. 지금 굉장히 목소리 허스키하시거든요. 허스키한 사람이 지금 김종국 씨 목소리 하니까 저분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. 번지출 잘못 찾은 것 같아요. 하필 또 제일 고음 파트를 맡아가셔서 확실히 김종국 씨 노래가 어려워요. 오늘도 느꼈지만 김종국 씨는 어디 있을까요? 김종국 씨는 1번에 있습니다. 1번에 있다라고 김종국 전문가 주영훈 씨가 말씀하셨습니다. 조은경 트레이너님은 좀 아시겠어요? 1번, 4번이 제일 흡사했어요. 네. 지금 아니, 조은경 씨 이 샷이 말이죠. 조은경 씨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. 하필 그 홍석천 씨가 반사판 역할을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자방자방하시네요. 네. 조명을 한 두 개 정도 더 지금 비춘 줄 알았어요. 예. 자, 그러면 주영훈 씨가 생각하는 오늘의 비밀 병기는 몇 번입니까? 4번입니다. 아,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 통하는군요. 네. 그러면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한 분씩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. 후반부 음악 주세요!